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행위, 수출입 물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보유 선박 141척 중 48%인 68척이 입항 거부돼 외항 계류 중이거나 압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각국 항만들은 한진해운이 밀린 하역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만 선박 입출항을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진해운의 공백에 선복이 부족해지자 나머지 원양 항로 선사들은 일제히 운임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에 수출입 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 미서한 운임은 8월 말 40피트 컨테이너당 $1,100에서 9월 초 $1,600로 미 동안 운임은 $1,600에서 $2,400로 급등했습니다. 유럽 항로 운임도 20피트 컨테이너당 $700대에서 $1,000 초반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선사들은 9월 15일 추석 연휴에도 성수기 할증료를 도입해 운임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운임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G 뉴스 정지혜입니다.